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음성인삼과 상주 명실상감 한우 3국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주 명실상감 한우 팀으로선 지옥에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음성인삼 팀이 차민수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 판을 둘 기회조차 없었는데 네. 일지명의 서봉수 선수를 출장시키는 기회가 왔습니다. 음성인삼은 또 김동혁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예, 뭐 다른 선수도 있었지만 김동혁 선수가 이제 가장 유력했었죠, 오더에서. 네, 두 선수는 개인전적으로 13번을 만나서 서봉수 선수가 10승을 거뒀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아, 참, 좀 전에 끝난 2국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3국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대국이었는데요. 예. 음성인삼 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아쉽죠. 예, 서봉 선수 요즘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소목을 세 개나 뒀습니다. 요즘엔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 소목이. 그렇죠. 두 번도 잘 안 나오는데. 네. 예전 수법이죠. 이제 1-3 100이 화점을 두면 굳히기 위한 수법이었는데 걸치니까 또다시 화점도 아닌 소목을 갖다 놨고요. 김동엽 선수도 검토실에서 그 이국 차민수 선수의 바둑을 계속 지켜봤을 텐데 네. 잘하면 내가 안 둬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경황도 없을 거고요. 예. 과연 그것을 이겨내고 네.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보석은 정말 서봉수 선수 다운 보석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한때 네. 좀 자주 나왔었던 그런 보석이죠. 서봉 선수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걸까요? 설마 손 빼는 것을 선택하나요? 손 빼는 것도 생각할 순 있지만 다른 곳에 그렇게 아주 썩 두고 싶은 자리가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손을 뺐습니다. 굳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뭐 협공을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붙여갈 수도 있죠. 이 교환만 해놓고 이쪽을 손을 빼는 것은 그렇게 썩 득이 없어 보여요. 그 백의 교환과 흑의 교환이요? 이 돌 하나씩 교환되어 있는 것이 흑이 그렇게 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곳을 계속 두는 것보다 일단은 흙이 받지 않은 이 자리를 붙여가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곳을 젖히면 찝고 느는 수도 있고 이렇게 2단을 젖히면서 돌파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약점은 생겼지만 양쪽을 다 막은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다음에 끊어잡으면 흙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잇는다면 또 약점은 있지만 여기서 손을 빼고 또 발빠르게 또 걸쳐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수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붙여뻗고 손을 뺐다는 것 자체가 좀 발빠르게 포석을 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흙이 좀 넓게 협공을 했으면 백도 준동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가깝게 협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잡더라도 뭐 그렇게 큰 집이 안 나죠.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 흙이 둔다면 다음에 씌우는 것은 또 붙이는 맛이 있어서 기껏해야 흙이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백도 지금 손 빼는 것이 여기를 두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서봉주 선수는 지난 정규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패하면서 또 개인 다승순위도 놓쳤고요. 또 팀도 패배하는 좀 아픔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백이 이렇게 두고 호구 네. 쳤는데 이거는 서봉수 선수는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수치고 돌파해서 한점 잡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글쎄 백이 그렇게 교환해 놓는 것이 별로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쪽을요? 그쪽을 치는 거는 이렇게 끊으면 늘어서 두겠다는 건데 싸우겠다는 얘기군요. 예,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당히 어려운 변화가 예전에 한번 이런 모양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동엽 선수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거의 착수를 했거든요. 김동엽 선수는 이제 수읽기가 빠르죠. 물론 수읽기가 빠른 기사들이 이제 약점은 좀 실수가 있다는 건데 네. 어쨌든 수읽기가 상당히 빠른 기사입니다. 또 김동엽 선수는 젖바둑을 잘 잡기로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 글쎄요. 이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잡기만 하더라도 이건 뭐죠? 백이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늘어서 버티는 수법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둘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상하죠. 이거는 흙 모양이 너무 깔끔하고요. 순환 흙기를 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젖힌 수, 백이 이수와, 네. 이수를, 지금 세모로 표시된 이수를 빼고 봐야, 여기 돌두 개, 여기 돌두 개. 지금 이수는 백의 사석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상당히 악수죠.
이거는 백이 이상하죠. 뛰어논 게 많이 손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요 형태가 아까 여기 뒀을 때 흙이 붙이고 이렇게 두고 여기 차렷을 하니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된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단수 쳐놓고 끼워놓고 이 사석과 이 돌을 바꾼 딱 그 형태예요. 뭐 무조건 악수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김동엽 선수는 이제 난전을 좀 잘하는 기사로 소문이 나 있죠. 난전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둑을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난전을 이끄는 거는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네. 또 서봉수 선수가 좀 초반에 집을 많이 얻고 시작을 하면은 또 유리한 바둑도 잘 두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흙이 흑마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행마를 할 수도 있어요. 어깨 짚는 것보다 붙이고 이렇게 젖히면 막 끄는 다음에 늘면 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타고 나오는 이 행마를 하게 되면 물론 흙도 좀 보태줬지만 여기를 통으로 먹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깔끔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날짜로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붙여서 나오는 행마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뒤로 두면 늘거나 젖히더라도 한 발이 더 백 쪽으로 흙이 밀고 들어간 모양으로 보면 밀고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행마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죠. 이쪽을 둔다면 여길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을 붙이는 것은 네. 백돌이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어영부영 여기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흙이 지금 여기도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일단은 이런데 한 칸을 띄워놓더라도 이렇게 씌우는 건 별게 없어요. 오히려 붙이는 약점만 네. 많아서. 근데 한 칸을 띄워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정도 이렇게 지켜놓게 되면 어영부영 또 바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을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또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예, 있겠네요. 지금은 이곳을 붙여서 뭐 행마를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좀 괜찮은 네. 일감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홍수 선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봉수 선수는 아는 장면에서는 자기가 잘 아는 수법 내에서는 아주 빨리 둡니다. 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막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 뭔가 이해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장고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속기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승패를 떠나서 바둑 한 판을 둘때 뭔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잘 이렇게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예, 뭐 초읽기 몰리기 전까지는 네. 시간을 제가 받는 느낌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참 그런 것도 실력인데요. 어쨌든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흙이 여기를 붙이고 만약에 젖히면 막 끊는다든지 이렇게 늘면 그 다음에 붙여 나오게 되면 이 돌의 교환이 나중에 행마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서봉수 선수도 지금 여기 붙이는 수를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프로들이 예?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오히려 가는 경우도 여러 봤거든요. 그럴 때의 심리는 뭐 그게 잘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확실치 않고 여의치 않을 때 갑자기 생각을 접고 그냥 쉽게 두는 경우도 있죠. 네. 흙이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요. 백이 밀고 젖히고 끊을 때 이런 행마를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행마보다는 아까 붙이는 게 나아 보이고, 만약에 무난하게 이렇게 두고 이곳을 늘면 그다음에 이런 행마. 근데 이 행마의 약점은 여기 붙일 때 돌이 끊어진다는 거에 있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날짜 짚고 한칸 뛰는 것은 확실히 좀 밋밋하죠. 좀더 타이트하게 뭐 붙여간다던가 뭔가 다른 수법을 좀 구사하고 싶어요. 서봉수 선수 생각보다 장고가 좀 길어집니다. 그렇네요. 뭐 2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바둑이죠. 2판을 지게 되면 팀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는 올해 정규리그 성적도 매우 좋았지만 2017 시즌에도 11승 3패를 하면서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서봉 선수는 뭐 시니어 리그에서 항상 성적이 좋죠? 네. 또 그런 점이 상주팀의 자랑거리고요. 올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올 초에 열렸던 그 맥심배 입신 최강전에서도 네. 윤준상 선수를 이긴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심. 젊은 기사들도 서봉수 선수를 만나게 되면 항상 잘 둬야 됩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고, 또 바둑에 대한 애정이 또그 누구보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선에 뭐 붙이는 수가 일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이후에 모든 변화를 다 읽고 두기에는 제한 시간 30분은 좀 짧아요. 좀 어느 정도만 판단을 내리고 좀 감각적으로 둘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는 이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네요. 정지 화면 같기도 네. 합니다. 약간의 미동도 없어요. 서봉수 선수가 좀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서봉 선수 초반에 그좀 빠르게 두는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벌써 거의 한 10분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까지 두는 그 시간은 몇분안 걸렸던 것 네, 같거든요.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켰죠. 위쪽으로 붙였네요. 팩도 일단 젖혀야 되겠죠? 그냥 늘어둡니까? 혹시 젖히면 끊을까봐 그냥
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엽 선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빠르게 두었는데요. 아, 그래도 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돼도 나중에 이렇게 갈라나오는 수가 남아있으면 이 돌이 한 꼬부려져 있는 게 밀린 거보다 좀더 나을 것 같거든요. 김동엽 선수는 팀의 이지명을 맡고 있고요. 지난해 7승 5패, 개인 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엽 선수도 입단은 꽤 늦게 한 편이죠? 예. 83년에 했으니까요. 그렇죠. 20대 한 중반쯤 네. 입단한 기사죠. 근데 아마추어 때 상당히 이제 저도 어려서 배운,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배운 건 아니지만 좀몇판 뒀던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면인가요? 글쎄요, 좀 감각적으로 둘 필요도 있는데요. 뭐 일감은 뭐 밀거나 아니면 한번 모자를 이렇게 씌우는 것이 딱 봐도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칸이네요. 한발 옆으로 네. 이렇게 행마하고 다음에 여기를 짚어가는 수와 이곳을 백이 행마한다면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붙여넣는 수나 아니면 이곳을 붙여 나와서 되겠다. 이렇게 되면 흑도 이제 씌워가야죠. 씌우면 백도 한칸 정도로 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밀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길 수밖에 없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삼선을. 백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 백의 이점은 여기 입구자가 거의 절대 선수라는 데 있죠. 이를 한번더 날일자로 두는 자리도 좋고요. 뭐 손을 뺀다면 역시 이 자리 입구자나 여기 입구자나 한 칸으로 받는 자리가 부분적으로도 크죠. 그냥 둘지 여기를 찔러 갑니까? 아, 그건 약간 발이 느리는 의미도 있는데요. 백이 여기 계속 두 밀었고요. 이젠 백도. 근데 이곳은 이제 선수긴 한데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흑이 이런 데 들여다보는 자리, 이런 데 두는 자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요교하는 악수가 되죠, 오히려. 이제는 백도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예상이 됩니다. 흑이 그 자리를 두지 않았으니까 가는 게 이치상 맞겠죠? 아, 그냥 지켜둡니까? 정말 침착하네요. 뭐 이곳을 입구자로 붙여서 네. 끊길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두텁게 판을 짜고 있는 김동엽 선수인데요. 음성인삼과 상주 명실상감한 후에 준플레이오프 3국입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음성인삼과 상주 명실상감한 후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들여다보고
붙이는 수, 아주 날카로운 수법인 것 같아요. 백이 뒤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걸 먼저 교환하고 들여다보면 안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리 들여다보고 모양이 백 모양이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바로 그쪽을 뜹니까? 일단은 좀 기분이 나쁜데요. 홍 선수 아주 날카롭습니다. 백도 뭐 별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흑도 여기서 그냥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막상 이 돌이 끌고 나오게 되면 백도 전체가 안녕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분이 좀 나쁜데요, 백이. 그렇다면 김동엽 선수가 이 지킨 수도 좀더 견고하게 지켰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고도 이렇게 당한 정도라면, 예, 기분이 나쁘죠. 네. 일단 백도 받아주는 건 확실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받고 나서 네. 안 받으면 다른 수를 연구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면 젖힌단 말이에요. 이런 데 두면 단수를 쳐요.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호구 치면 너무 크게 살죠.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 넘게 되면 여기 또 젖히는 약점까지 있어서 이건 벌써 백집이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근데 받아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구자 간 교환은 아주 불필요한 교환이었습니다. 악수 교환이 돼버렸어요. 예, 김동엽 선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빨리 두는 기사인데, 아, 뭔가 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여의치 않다. 그런 약간 표현이 있었죠. 이번엔 김동엽 선수가 고심할 차례인가요? 예, 이 판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판이죠. 자기가 패하게 되면 팀이 곧 패하면서 이번 시즌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두 기사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좀 그런 덜하죠. 부담이 예, 덜할 많이 텐데. 덜하죠. 왜냐면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뭐 1, 2, 3국이 정해져 있어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뭔가 1승 1패가 결정되고 나서 또 결정판에 이렇게 출장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배가 되겠죠. 네, 찔렀는데요.
서동 선수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호구 치는 수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곳을 밀어가는 것은 이렇게 둬서 이곳을 그냥 늘더라도 결국은 단수를 쳐봤자 여길 넘어야 되는데 이곳을 끊길 때 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호구를 치고 이제 밀면 늘고 막으면 이곳을 넘어놔야 되는 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행을 하네요. 글쎄요. 다시 봐도 그렇게 득이 없는 수법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 쳐놓고요. 이렇게 넘고 이곳을 둘 때 막상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안 급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정도 두고 네. 백이 또 잡으면 손 빼고 또 큰 자리 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게 서봉수 선수의 스타일일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를 당장 움직이는 게 이런 데를 붙일 때 과연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돌인지 잘 몰라서 그냥 어딘가를 두고 여기 돌이 있는데 이제 백이 받질 않는 것은 나가는 게 강력해지거든요. 이런데 참으면 그때 뭐 여기를 둔다던가 귀에 이런 식으로 또 굳히면서 아주 발빠르죠. 여기 집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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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가 집이 났죠. 아 그리고 아예 여기도 교환을 안 하네요. 여기는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아 교환이 됐을 것 같은데 집이 아주 도처에 널렸습니다. 정말 집이 많은 포석인 것 같은데요. 여기 흙집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집 정도. 여기 한 점을 잡은 이 흙집이 한 6집 정도. 여기도 한 10집. 23, 29. 여기도 이제 흙이 뭐 밀던지 나를 자른다든지 여기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에 이 돌과의 관계가 다 있죠, 행마가? 네. 교환을 안 시키네요. 여기를 막으면 또 이곳을 붙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차단하라면 그래놓고 이제 저치고 고쳐서 살고 예, 또 이렇게 봐면 또 정말 실전적으로 둡니다. 뭐 이것이 실전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또 서봉 선수는 워낙 실전적으로 두기로 유명하고요. 저는 서봉수 선수가 시니어 리그에서 이렇게 생각 오래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좀 압박감이 있는 거죠. 네. 뭐 자기가 지는 순간 팀이 바로 탈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곳을 젖히고 살지 넘을지 아니면 이 자리를 둘지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젖히고 호구 치는 것과 이 눈목자 정도 뭐 요 정도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요. 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곳을 젖히게 되면 이렇게 넘을 때 여기 침투라면은 차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나요? 혹시 서봉수 선수는 여기를 100이 젖히면 뭐 여기를 뭐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이거 두고 여기를 두고 아, 또 오히려 3만 2, 활용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지키고 정말 발 빠르게. 왜냐하면 요거의 장점은 나중에 여길 치중 가고 끊어잡을 때 약간 이득 되는 교환이 좀 남아 있거든요. 여기 하나 그래도 두고 싶은 자리인데 계속 두지를 않네요. 서로 안 드는데요. 다음에 이제 여기 백이 붙이는 자리가 좀 아프거든요. 지금 설마 이렇게 두려고 하나요? 여기 노리면서. 정말 흙집이 많아 보입니다. 백의 집에 비해서. 지금 두점 살려 나오는 맛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주변의 모양에 따라서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선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좁은 자리지만 이곳을 두고 나서 같이 행마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런 데 밀고 뭐 받을 때 중앙으로 튀어나오는 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시니어 리그를, 정규 리그를 돌이켜보면, 확실히 좀 인공지능 수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시니어 기자들은 자신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석이나 포석을 짜기 때문에
또 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 리그를 보는. 그렇죠. 뭐 예전에 나왔던 수법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죠. 네. 예, 바로 움직여 갑니다. 호구가 낫나요? 있는 것은 밀때 젖힐 수가 없기 때문에 있게 되면 이런 데 들여다볼 때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밀어놓고. 일단 돌이 살려 나오게 되면 백이 양쪽을 다 둬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제 흙이 쭉쭉 밀어가게 되면 백이 뭐 계속 늘자니 이 돌이 약해지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잡아버렸죠. 네, 안쪽으로 잡았습니다. 백도 하나 뛰어야 돼요. 여기 이런 데한대 맞으면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건 오히려 되게 얇아진 거 아닙니까? 예, 이 돌이 살아나오게 되니까 이 돌이 오히려 좀더 약해 보이죠. 또 이런 곳은 하나 뛰어놔야 될것 같아요. 거의 뭐 절대의 자리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를 맞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손을 빼나요? 괜찮나요? 이 모자 기분 나쁜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따고 여기가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뭐 잘해야 패 모양 정도? 그것도 여기가 막혀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견딜 수가 있나요? 뭐 여기서 살더라도 상당히 괴로운데요. 성우 선수는 여기를 두려고 하고 있죠.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잽을 교환해 놓고 그리고 그냥 붙여 나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당하기 싫다는 거죠. 좀 근데 수법이 약간 얇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모자 씌워가죠. 네. 아,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요, 백돌이. 백은 요 안에서 뭐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두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에 좀 가까워요. 여기 젖히면 또 이쪽에 좀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여길 두면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게 선수라 여기 빠지는 게 선수라 여기가 확실히 네. 한 집이 나거든요. 그럼 두 눈이 낫네요. 그래도 근데 이 자리를 맞는 것은 아프긴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잊지 않고 뭐좀 발빠르게 또 여기서부터 손을 댈 수도 있고요. 여기 두는 건 확실하지가 않고 백이 지금 여기 잡는 건 겁나지 않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어디를 두더라도. 예, 이제 이곳을 두면서 이 귀를 확실히 살렸죠. 넘는 것과 젖히고 호구치는 것을 맛보기로 했어요. 정말 발빠른데요. 여기 집, 여기 집, 여기도 흙집, 여기, 여기까지. 백은 집이요. 뭐, 이런데 때려먹고, 이런데 몇 집, 이런데 몇 집뿐이 없어요. 집다운 집이 거의 없어요. 네. 성훈 선수, 정말 자기 취향에 맞게 포석을 잘짠 느낌이 듭니다. 그렇네요. 성수 선수는 확실히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흙을 들었을 때좀 뭔가 더 성수 선수의 능력을 더 발휘하는 것 같고 좀잘 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예전에는 서봉수 선수와 좀 여러 판더 뒀었는데, 네. 승률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보면, 서봉수 선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바둑을 짜게 되면 어떤 기사하고 두더라도, 만만치 않은 기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반에, 서봉수 선수의 스타일대로, 어떻게 하면 안 둬줄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네요. 이 흐름대로라면 서봉수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돌입을 할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넘어버립니다. 김동엽 선수 이 바둑을 풀어가기 상당히 까다롭겠는데요. 집 차이도 많이 나고 손댈 곳이 이제 여기뿐이 없어요. 이런데 뭔가 붙여서 어찌됐건 뭔가 좀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흙이 얇은 돌이 그쪽밖에 없네요, 정말. 이제 이 돌은 이 돌이 가장 얇은데 가볍죠. 예, 가볍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애매하고요. 전체적으로 백이 그렇게 두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돌이 흙돌이 있고 네. 다 곳곳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중앙에서 모양을 만들기도 애매하고요.
조각을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대로 조용히 진행을 시키기에는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은성인 3과 상주 명실상가 한우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은성인 3과 상주 명실상가 한우의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1국과 2국은 1승씩 나눠 가진 상황인데요. 3국 결정판에 두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예, 백이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차단을 하니까 흑이 상대하지 않고 여기를 뛰었죠. 백이 이도를 공격하려면 어디론가 일단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되는데요. 흑이 계속 연결하자고 하면서 또 여기 차단이 자체로도 좀 탄력이 있는 형태라 글쎄요,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봉 선수 초읽기 몰렸네요. 8, 9, 10, 4번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구자로 나가나요? 아, 그냥 여기까지요. 여기를 둔 이유는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노리고 이쪽을 치받는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도 여전히 끊기면 살아야 되는데 모양이 열버지거든요, 끊기게 되면. 이 돌은 그렇게 쉽게 공격당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김동엽 선수도 칼을 뽑았습니다. 서봉 선수 치받는 것보다 일단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요. 네. 당장 나와 끊기진 않는다고 보고. 이건 정말 칼을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형세였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렇게 이은 것은 글쎄 저라면 절대 이수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예 반대쪽을 밀고 나옵니다. 이수의 의미는 여기를 끼워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젖혔는데 그러면 이제 뭐 타개가 흑이 이제 어렵지는 않죠. 또 이곳 지금 어떻게 네. 지금쯤 한번 응수 타진을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백은 이 돌과 이 돌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연관을 지어서 엮어야 됩니다. 집 차이가 좀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집으로 적당히 이득 보는 정도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형세가. 다섯, 여섯,
아, 거기를 진짜 두나 했는데 결행을 하네요. 이 수의 의미는 잇게 되면요. 이곳을 나와 끊을 때 이 돌리는 게 선수거든요. 정말 모양이 나쁘죠. 지금 백이 못 산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못 살아있죠.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요. 또 지금 이도를 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이쪽을 노리는 거죠. 두텁게 해놓고 결행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아까 여기까지 수점을 이은 건 약간 과한 느낌이 좀 드네요. 소봉수 선수도 지금 좌하기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지 그냥 이 중앙에서만의 이 수익기는 아니거든요. 이 좌하기도 좀 염두를 하면서 이 바둑을 둬야 된다는 것이 흙도 좀 골치 아픈 거죠. 1대1 승부에서의 결정판. 차단하는 것을 이제 선수로 연결시켜 놓긴 했는데 상당히 이제 악수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쌍립으로 막상 모양은 안 좋지만 뒀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때리고 여기를 들고 있는 거 넣는 것은 뭐 보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흑도 이 석점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버려도 네. 되니까요. 이 돌 살리고 이 돌만 살리면 집은 많다. 그런 생각이겠죠. 또 소봉수 선수가 또 정리할 때는 확실히 정리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는 어차피 씌우는 것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기만 하더라도 돌파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백은 어찌됐건 또 여기는 넓으니까.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쪽을 끊지 않고 이 넉정과 이 귀쪽을 연결시켜주면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행마를 해야 되겠죠? 아무 교환 없이 그냥 붙이는 게 좋군요. 그렇죠. 뭐 이 석점은 백이 버리면 안 되니까 밀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는 것이 좀 더 좀 괜찮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한번 손을 더뺀 건데요. 예, 이제 여기 두면 네. 여기 백이 이쪽을 차단을 하더라도 흙이 여기를 두면 요돌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겁나기도 하는데요. 유리한 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선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래도 여기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건 있는데 막상 여기를 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바로 단수 치고 저 치는 게 있어서 예, 그냥 밀고 나왔네요. 근데 그렇게 두면 이제 흙도 이 귀를 살겠죠. 자하귀를 여길 받아둡니까? 여기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백이 먼저 들면 팽가요? 여기 붙이면요. 그렇죠. 뭐 패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서봉수 선수는 지금 이 백 전체가 괜찮냐 이거죠. 여기 저 백 전체 괜찮냐. 여기는 도박자 패라면 뭐 너도 못 살아있다 뭐 그런 뜻이죠. 선수 바둑이 유리한데 뭐라 그럴까요? 막 죽자 살자 덤비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원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요? 유리하면?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진짜 거기 바로 둡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수 선수는 이 돌을 버리더라도 뭔가 이걸 싸바르면서 버릴 수만 있으면 이거 잡으면 된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전이라면 상당히 좀 하기 쉽지 않죠. 예, 겁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유리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기를 바라니까요.
어쩌면 빠르게 승부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중앙의 접전에서요. 하나를 더 쓰면서 세번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돌과 돌이 엉키면 한번 삐끗하면 또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그래도 여기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차단을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성우 선생 이제 철기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아, 2회 남았는데. 마지막에 몰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생각을 단순화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예. 일단 그 자리는 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꿔치더라도 흑이 선수만 뽑을 수 있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뭐 호구치기만 해도 패 형태라 백도 이제는 여기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여기 차단할 때 흙이 여기 끊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둔다면 이런 곳을 찝어서 아니면 이곳을 나와서 뭔가 버리는 방향으로 두텁게 여기를 좀 차단하면서 버리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AI 승부 예측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확실히 복잡해지니까 백도 승률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양팀 감독은 애간장이 누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피가 마른다 그럴까요? 그렇죠. 김동엽 선수도 지금 철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빨리 두는 건 좋지 못하죠, 일단.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죠. 지금 백은 집으로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의 이득 가지고는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설픈 네. 바꿔치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도 어디가 정답인지 잘못 찾겠어요. 초읽기 가운데서 정확하게 수를 읽는다는 게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흙은 여기를 하나 넣는 수는 어떨까요? 아, 찝나요? 예, 이곳을 두면 그냥 끊어잡겠다는 뜻인가요? 아, 그건 아니네요. 이렇게 두면 여길 끊고 뭐 수상전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잡으러 가겠다. 이런 잡겠다. 뜻일까요? 그런 뜻이죠. 아니, 여기 흙이 두면은 그냥 잡는 거죠. 네. 예. 여기 흙수가 8수. 100이 잡더라도 다 놓고 따야 된다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를 젖혀서 5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흙도 이제 단수 치는 수가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연결하고 이곳과 이곳, 아, 이 정도로 100이 잘안될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은 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바둑이. 김동엽 선수도 뭔가 통째로 끊어가는 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으면 이쪽을 끊는 게 아니고 여기가 선수성이기 때문에 일견 딱 급소로 보이죠. 뭐 이런 것을 좀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초읽기죠. 저도 뭔가 이렇게 간담이 서늘한데 상주 양팀 명실상부 한우 네. 팀의 그 이용열 감독은 지금 약간 심장이 좀 많이 뛸것 같기도 합니다. 바운스 바운스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손을 빼면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이 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교환이 득이 없게 되고, 일단은 흙이 한숨 돌린, 좀 안정감을 찾은 그런 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봉수 선수는 이 돌 버리더라도 이돌 잡으면 집으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신경 쓰면 될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 살리는 게 크겠죠? 이 돌이 다섯에 열, 돌수만 15개에 딸린 공배들이 그렇죠. 또 15개, 한 45집 정도 되죠? 이제는 놓고 따지 않아도 되니까 가치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45집 정도면 45집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여기가 패가 나더라도 흙은 뭐 이곳과 바꿔치기를 하면 흙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중앙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어지럽습니다. 음성인삼과 상주 명실상가 만우의 준 플레이오프 3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 3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봉수 선수가 많이 유리한 가운데 초반이 진행됐었는데, 예, 지금 이곳을 붙이고 네. 흙이 젖혀놓고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그냥 두게 되면 백이 늘어놓고 늘어도 여전히 패거든요. 패맛을 남겨놓고 또 패를 하자고 근데 했는데, 선봉 선수는 어쩌면 지금 그냥 잡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뭐이 정도만 두더라도. 흙이 좋을까요? 예, 지 흙집이 너무 많아서요. 결행을 하는데요. 예, 백도 이제 패를 해야 되죠. 근데 백도 뭐 마땅한 팻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데 팻감은 조금씩 조금씩 악쓸 거고, 흙도 여기 한두 팻감 있거든요. 이렇게 패해서 양패자 하자는 것은 이제 흙이 여기를 해소할 수도 있고요. 여긴 뭐 당연히 받겠죠. 근데 지금 서봉 선수는 이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백이 때린 다음에 다음 팻감을 어디를 쓸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일단은 여기는 뭐 절대 팻감이라 일단 써야 될것 같고요. 여기 두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쩌면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받아야죠. 여긴 받아야 네. 됩니다. 네, 약간은 이제 악수죠. 이것도 이제 팻감은 되는데 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패가 더. 집으로 손해죠. 예, 집으로 약간 손해인데 아무래도 감행을 하네요. 그래도 이제 쓰는 거죠. 네. 30초 하나,
그래도 끊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으면 다음에 여기 단수 치는 팩감이 더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 단수 치는 건 이제 못 끊어요. 때리면 이쪽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절대 팩감이네요. 그렇죠. 저 백은 뭐 손해 팩감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뭔가 요 절대 팩감은 하나 남겨놓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팩감도 받아야 되죠.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썼다는 것은 이제는 흑도 이 패는 양보를 해야 돼요. 백이 이제 악수인데도 불구하고 썼기 때문에 이거 둠으로써 뭐 팩감이 좀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끊는 것도 여기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안 받기는 좀 애매한 그런 팩감이 돼버렸어요. 해소를 하죠. 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자아를 확실히 살아둡니다. 뭔가 계산서가 나온 걸까요? 뭐 흙이 집이 많은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잘 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집이 상당히 많네요.
워낙 초반부터 견고하게 지켜놨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 포석은 정말 서봉 선수의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지금 이제 백이 두 자리에 여유가 가장 큰데요. 이렇게 두 자니 여기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해요. 잘 끊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위로 두 자니 또 아래로 붙여서 집으로 좀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백이 여기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뭐 한 칸 뛰어서 이것은 글쎄요 집이 별로 늘어나질 않네요. 예, 집이 별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밀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한 칸 뛰면 또 네. 옥집이 생기니까 밀어놓고 이런 데 있는 자리도 뭐 상당히 두터우면서도 큰 자리거든요. 네, 밀어갔고요. 이 단수 치는 자리도 뭐 좀 바둑이 또 유리한 입장에선 이런 자리는 꼭 좀 두고 싶은 자리죠. 여기 단수 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데 손이 돌아오면 거의 뭐 깔끔하게 흙이 정리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까지 하네요. 바둑이 유리해서 너무 부분에 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중앙에서 어려운 장면이 있었지만 서봉 선수 이 바둑을 승리하게 되면 뭐 아주 내용이 좋은 바둑을 둔 것이 아닌가 하나,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왜 봤죠? 안 받아도 두텁긴 합니다만, 예, 여기 단수도 이제 선수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끊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나가면 단수 치고 여기를 젖히면 네. 못 살아있어요. 그러면 단수를 쳐서 받아야 하나요, 백은? 여기를 받으면 또 이걸 때리면 또 놓고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홉, 열.
김동엽 선수도 지금 상당히 집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곳을 단수 칠 수도 있겠어요. 하, 괴로워요. 때리면 이렇게 두는 건 안 돼요. 두 점으로 키우고 때리면 2단패가 나고요. 여기 때리면 여기를 때려도 또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때립니까? 정말 괴롭네요. 어쩌면 저 같으면 더 이상 못 둘 것 같아요. 돌을 그냥 거둘 것 같은데 이 판을 지는 순간 팀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개인전이었으면 벌써 종국이 됐었을 수도 있죠. 예. 예,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까 차민우 선수가 이국에서 패한 것이 음성 인삼 팀으로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를 젖히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단수 치면 이어야 되고 이곳과 이곳을 또 다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여기 뭐 공짜 팻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뭔가 상대가 이제 돌을 거두라고 좀 종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뭐 괴롭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네요. 지금 여기를 차단을 하면 2패까지 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각보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예, 성공 선수 상당히 치열하게 하나, 둡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바둑알을 보면 서봉 선수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예, 바둑알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예. 땀이 조금 묻은 것 같죠. 아, 지금 제가 여기 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이 패만을 좀 버텨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으려고 하는 거겠네요. 여기 넘는 것도 선수로 하려고. 하나, 둘. 예, 그거 끊어 잡는 것도 선수죠.
다 팩감이라는 게 AI 승부 예측이 흑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예, 지금 팩감 쓴 수는 상당히 약수거든요. 여기 끼우면 패가 나는 형태가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반지 승부 같아요. 좌중앙 팩감은 계속 안 쓰네요. 아, 이 단수요? 네. 이제는 지불 악수니까요. 이렇게 작은 패를 하는데 아까 절대 패하고는 다르죠. 네. 악수를 쓸 수가 없죠, 지금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아, 지금 이쪽에서 단수 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어차피, 글쎄요, 어차피 패는 안될것 같은데요. 백이요. 아니요, 흑이요. 이제 흑은 팩감이 거의 없고요. 백은 아직도 뭐 팩감 쓰자고 하면 뭐 이런 데가 정말 아주 미세하게 악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 패는 못 이기죠, 여기. 뭔가 패를 해서 판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계속 교환을 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패에서 별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요. 네. 물러서죠. 여기서 이제 백도 오히려 좀 버티고 싶어요. 이런 데를 끊어잡으면서 뭐이 자리가 집으로 뭐 8~9집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바둑이라 김동엽 선수 과연 끝까지 두어 갈지.
그쪽도 큰 자리네요. 막히는 것에 비해서 하나 밀고만 들어가도 득이죠. 네. 거기도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면 폐 형태가 나는데 폐를 또 흙이 백이 지면 끊어 잡히는 게 있거든요. 12집 정도 되는 자리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끝까지 진행을 시킬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반면 네. 13집 정도 차이가 꽤 납니다. 마지막
AI는 9대 1 정도 보고 있네요. 뭐 지금은 반면 10집 차이라도 어차피 똑같이 9대 1볼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디선가 흑이 착각을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바둑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확실히 서봉수 선수에게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참 상주 명실상가 만우는 1장을 1, 2국에 내보내지 않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뭐이 좋게 작용을 바둑은 한것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상주 팀이 이겼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요. 과정은 상당히 뭐 위험했고 사실 네. 운이 거의 너무 크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국이 다섯, 그렇게 여섯, 진행이 됐는데 일곱, 반집이었으니까요. 여덟. 사실 거의 음성 인상팀이 가져가는 대국이었고요. 아까 그 차민수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바둑은 끝내기를 마지막에 그 우변 쪽에서 제대로 했으면 흑이 두집반 정도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실전은 반집을 줬기 때문에 실전과 아까 차이가 한세집 가까이 차이 날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집반 내지 두집반 정도 이긴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패를 이었고요. 사석이 정말 두 기사가 하도 많이 패도하고 때려서 그 수순을 찍는 그 사람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기사가 갑자기 멈췄다가 막 두고, 멈췄다가 막 두고 그러기 때문에. 아, 기보 입력하는 그렇죠. 하며. 이전에 제가 연구생 때는 기보를 두 개씩 적었어요. 본선 바둑 같은 경우. 예, 가운데서 양쪽 판을 적었는데, 네. 양쪽 판을 적으면서 이제 한쪽 판에 초읽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팽팽 돌아갔었어요. 너무 이제 어려워서. 양쪽 판을 다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이제 그 한국기원 직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초읽기를 좀 도와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제 때는 한 대국당 그냥 한 사람이 하긴 했었는데요. 만약에 뭐 패를 마지막 해서 워낙 손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외워서 한꺼번에 적곤 했었죠. 근데 예전에는 기록자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으로 뭐 나중에 필름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기록자만이 이 수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 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좀 유일한 증인 아닐까요? 그렇죠. 당시에는 마지막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심판이죠. 입회인 제도가 있었는데 네. 항상 대국장에 있는 것이 아니기 어,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기록자밖에 없었죠. 이제 끝내기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은 제가 잠깐 모니터를 봤는데 중계는 늦어지고 있고 사석은 그래서 지금 반상으로 세야 되거든요. 하도 먹여쳐서 돈 것이 많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 걸다 계산하면 또그 전에 샀던 걸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바둑을 개가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다가 사석을 막 세다가 또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빠르게 세면서 지금
배국자가 두고 있는 것을 또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뒀죠. 이곳과 이곳은 서로 맞보기고요. 한 집이 나 있고 여기 끊는 것이 여기가 한 집짜리고요. 여기 반패와 여기 반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반패가 진행이 되겠네요. 패는 아무래도 바둑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핏감도 좀 세어봐야 되겠네요. 막상 핏감이 백도 하도 먹여쳐 놓은 데가 많아서 핏감이 많지 않네요. 백은 여기서 이쪽을 이어야 되죠. 상변을. 그러면 흙도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때려야 되는데 여기 패감이 또 한 패가 달라지죠. 네. 예, 패는 두 패, 세 패, 네 패, 한 패. 예, 백은 패는 백이 이겼습니다. 이건 양보하겠죠. 아, 뭐 양보를 안 하더라도 뭐 몇 패 쓰면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네, 그쪽은 갈 수가 필요한 곳이죠. 마지막에 메꿨네요. 흙이 메꾸면 이제 짝수 승부가 나는데요. 제가 아까 종반전쯤 반면 14집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 이후로 이제 개가는 거의 이제 안 했어요. 개가를 할 수도 없었고 패를 계속 해가지고요. 네. 집이 거의 안 나겠는데요. 차석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아, 반면 12집이네요. 네. 예. 흙이 반면 12집을 남겼습니다. 네, 3곡을 서봉수 선수가 가져갑니다. 참 1승이 1승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서봉수 선수가 승리를 추가하면서 양팀 2-1 스코어가 났습니다. 네, 검토실 모습입니다. 여기는 상주 명실 상감 한우 팀이죠? 그렇습니다. 네, 시니어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상주 명실 상감 한우입니다. 화기애애 보여요? 네, 서봉수 선수가 일지명인데 3국을 내보내는 또 엄청난 히든카드를 쓴 상주 명실 상감 한우입니다. 아, 음성인삼이 2국이 계속 좀 한이 되겠는데요? 예, 뭐 승부의 세계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국이 상당히 이제 음성인삼 팀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1로 승리를 거두는 상주 명실상감 한우입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함께 표로 만나보시죠. 네, 1국을 음성인삼 팀이 가져갔습니다. 1국은 오히려 김수정 선수가 손쉬운 승리를 거뒀었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큰 무리 없이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제 2국이 어떻게 보면 이 결과적으로
승부의 분기점이 된 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연이어 3곡까지 가져가면서 상주 명실상강 한우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참 역시 흥미진진했습니다. 우선 백성호 선수가 어찌 됐든 큰 일을 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반전에 들어서면서 좀 나빴던 바둑이었는데 차민수 선수가 실수를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실수를 어디와 두 번. 어디일까요? 그거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셔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변에 끼우는 수와 마지막에 이제 한 집자리 아주 작은 자리를 뒀어요. 우하기 쪽에 넉집 자리가 있었는데 그 공배가 집이 어차피 안 되는 자리였는데 너무 이제 실수를 큰 실수를 했죠. 네. 예, 그 바둑이 정상적으로 뒀다면 차민수 선수가 한 집 반 내지 두 집 반을 이기는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팀 원들도 기쁨의 순간이겠지만 감독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한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더가 좀 파격적이었어요. 원래 계획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오더는요, 지난번 그 9월 달 마지막 리그 끝나는 날 저희 팀이 그 이제 식사하면서요. 네. 그때 음성한테 3-0으로 지고 음식점에 가서 우리 선수들만 다섯 명인가 여섯 명 가가지고요. 네. 그때 오더를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선수들이 전부 상의해가지고 네. 그렇게 짠 겁니다. 아, 네. 합심해서 또 네. 그런 오더가 제가 나왔군요. 단도 그렇게 짜지는 못하고요. 근데 오늘 뭐 결과가 좋기는 했습니다만 이국에서 정말 좀 위험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음성이 워낙 강팀이라 그 진짜 어떻게 오더를 내도 쉽지 않고 진짜 뭐 마지막까지도 아슬아슬하게 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 2, 3국 중에서 어떤 대국을 좀 제일 가슴 졸이며 보셨어요? 아니 뭐 매판 다 졸이게 마음을 졸였는데요. 네. 그 두 번째 판 백소 선수하고 차민수 그 판이 제일 아슬아슬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이제 부천 판타지아를 상대로 이제 또 한 판의 그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 뭐 좀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선 오늘 이겨야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부천은 또 저희가 정규리그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2패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는 꼭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영렬 감독님의 정말 다짐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팀원들이 모두 상의해서 정한 오더였군요. 예, 거의 뭐 한 보름 전쯤에 뭐 다 미리 좀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승리로 이제 다음 경기는 부천 판타지아가와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릴게요. 네, 역시 오더는 그 당일 결정이 나게 되겠고요. 또 일지명 서봉수 선수와 김일환 선수 역시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 팀은 오늘의 오더대로 세 명이 나올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부천 판타지아 팀은 김일환 안관욱 선수는 예상이 됩니다만 그 나머지 한 명 김종준 선수와 이기섭 선수 중에서 과연 누가 나올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규리그 막바지에 부천 판타지아의 이기섭 선수가 정말 제 몫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죠. 네, 다음 경기 그래도 한 표를 던진다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최명훈 해설위원도 정말 예상 못할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